망가뜨리는 그런 무서운 병인 것이죠. 제가 뇌졸중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뇌졸중이 워낙 중요한 거니까 우선 그걸 조금 더 얘기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뇌졸중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혈관. 혈관이 왜 망가지겠어요? 정상적인 사람들 말랑말랑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우선 혈관이 딱딱해진다고 했죠. 그 혈관이 딱딱해지는 병을 동맥경화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봤죠? 동맥경화. 동맥경화는 나이가 들면 다 동맥경화 생겨요. 딱딱해, 말랑말랑한 게 딱딱해집니다. 동맥경화는 나이 말고 또 있어요. 동맥경화 생기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 다 적혀 있죠? 고혈압이요. 혈압이 높으면요. 이런 압력입니다. 이 압력이 여러분들 땅을 파면 저 파이프가 지나가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겨울에 어떻게 됩니까? 파이프가 파열되죠? 겨울에 이런 속에 물 흘러가는 압력이 세다 보니까 이런 벽이 다 망가져서 하는 것처럼 압력이 계속 혈관에 높으면은 혈관이 벽이 망가집니다. 망가지면 그 속에 흘러다니는 지방질들이 벽으로 들어갑니다. 벽이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딱딱해지는 거죠. 여기. 거기에서 고혈압이 굉장히 중요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혈압이 높은 것이. 여러분들 혈압 재봐서 얼마가 정상입니까? 120에 80이 정상이죠. 근데 연세 많은 분 되게 높아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생기는 거죠. 요즘에. 120, 8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뇨병이라든지 담배. 우리나라 남자분들 담배 아주 많이 피죠. 과음, 술 많이 먹는 거, 고지혈증, 지방질 높고 이런 것들이 다 혈관벽을 망가뜨려서 동맥 경화가 돼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뇌졸중의 원인이 되죠. 여러분들 동맥 경화란 말 들어봤고 혈전이란 말도 들어보셨어요? 혈전? 혈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혈관 한번 봐보세요. 이게 혈관이 동맥경화 때문에 딱딱해서 좁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혈관 속에 뭐가 다닙니까? 피가 다니는 거죠? 쫙쫙 흘러야 되죠? 흐름이. 이 물통 속에, 이 속에 물이 흘러가듯이 쫙쫙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데 울퉁불퉁하니까, 이것저것 울퉁불퉁하니까 피가 지나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가거든요. 이렇게. 쭉 가지 못하고. 잠깐 멈췄다 갑니다. 한강가 나가보세요. 한강 보면은 쭉 물이 흘러가는데, 조금 깊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고여 있어요. 이게 찌꺼기들이.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찌꺼기가 잠깐 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혈관 안에서 피가 굳을 수가 있습니다. 핏덩어리가 생기는 거죠. 혈관들이. 원래 핏덩어리는 밖에 나와야, 피가 밖에 나와야 생겨야 되죠. 다치면 우리가 피가 나오다가 멈추잖아요. 핏덩어리가 생겨서 못 나가게, 피가 더 이상 못 나가게 만들려고 핏덩어리가 생기는 건데, 똑같은 게 몸 안에 생긴다. 혈관 안에서. 그러면 곤란하죠. 혈관을 막아버리니까 곤란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이 혈관이 뭐냐면 이 사람이 목이죠. 목. 목에 있는 경동맥이라고 하는 목동맥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맥이고 여기에 동맥경화가 많이 생기는데 이건 여러분들 여기 목에 앞에 툭 튀어나오는데 여기 옆에 이렇게 눌러보면요. 뛰는 데 혈관이 있습니다. 탁탁 뛰거든요. 이게 경동맥입니다. 이거 안 뛰면 곤란한 겁니다. 막힌 거예요. 다들 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경동맥에 여기가 동맥경화가 잘 생기는 거죠. 동맥경화가 생기는 것도 안 좋은데 여기에다가 아까 말한 대로 피가 핏덩어리가 생겨서 이렇게 굳어있다가 이게 똑 떨어집니다. 혈전이 똑 떨어져 쭉 흘러다닙니다. 딱딱한 핏덩어리가 가다가 이런 작은 혈관에 가서 딱 막으면 이 혈관의 평상시에 요만큼을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피를 혈관을 공급했다. 혈액을 갑자기 이쪽에 이제 피가 이쪽으로 못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만큼이 금방 망가지겠죠. 뇌가. 그죠? 갑작스레 뇌가 망가지니까 그 뇌가 만일 이쪽 팔을 움직이는 기능을 했다면 갑자기 마비가 되겠죠. 못 움직이겠지. 그죠? 그게 뇌졸중의 증세고, 바로 그 저형적인 뇌졸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상식이 많으시니까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뇌경색이란 말과 뇌출혈 말, 뭐가 다른지 아세요? 다 아시죠? 이렇게 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그러고요. 막히는 게 아니라 터지는 수가 있어요. 이게 혈관의 파이프가 고혈압이 아주 심해가지고, 이런 파이프가 뻥 터져버리는 거죠. 수도관이 터지듯이. 빵 터진 피가 뇌 안에 이만큼 생겨요. 이걸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뇌가 막히는 뇌경색이라는 게 있고 뻥 터져버리는 뇌출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다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뇌졸중.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맥경화 때문에 혈전이 생겨서 막히는 것들도 있고 작은 혈관들이 막히는 것도 소경색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이런 종류가 있고 전부 다 고혈압, 당뇨, 담배, 과음, 고지혈 요것 때문에 생긴다. 이 정도만 우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들이 혈관 촬영을 해보면요. 이게 그 목혈관이에요. 여기 있는 게. 여러분들 아까 만져보신 목 있죠? 이게 원래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이거 좁아져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가 벽이 딱딱하게 두꺼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좁아져 있으니까 피가 잘 금방 흘러가지 못한단 말이죠. 이게 보일 수 있고 이걸 딱 잘라서
단면적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정상적인 혈관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얇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손상을 당해서 자꾸 피가 여러 가지 지방질이라든지 들어오니까 점점 두꺼워져서 이게 두꺼워진 동맥경화가 생긴 벽이에요. 벽이 이렇게 두꺼워진다고.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는 동그란 이게 요만해야 되는데 이 파이프가 좁아져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피가 잘 왔다 갔다 못하니까 혈전이 생기다. 피가 자꾸 굳어버린다고 거기서. 혈전이 생긴 게 여기 보면 여기 혈전이에요. 여기. 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거 똑 떨어진다고. 이거 딱 잘라졌죠. 여기가 딱 떨어지면은 여기서 뚝 흘러나가죠. 흘러가다가 위에 가서 막히겠죠. 이게 뇌졸중에 생기는 원인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까지 동맥 경화 딱딱해지는 거죠. 혈전 그 안에서 피덩어리가 굳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혈관에 목동맥이든지 아니면 뇌 안에 동맥이든지 이런 데가 이제 동맥 경화가 생겨서 혈전이 생겨서 막혀서 뇌 경색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혈관, 목이 혈관이 다 망가져가지고 동맥경화가 생겨서 뇌졸중이 생기는 것도 있는데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뇌졸중에. 뭐냐면 심장병이 있어요. 심장이 여기 밑에 있죠. 모든 혈관은 심장에서 시작하죠. 심장부터 시작해서 쭉 혈관에 나가니까. 이 심장이 정상적인 심장은 괜찮아요. 쫙쫙쫙 1분에 80분 짜주니까 잘 나가는데 비정상인 혈관. 아마 아까 심장 선생님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심방세동이라는 게 있어요. 막 부르르 떠는 거예요. 심장이 잘 이상하게 뛰는 거죠. 불규칙적으로 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심근 경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판막질환 이런 게 심장병인데, 그러한 병이 있는 심장에서는 이놈이 쫙쫙 짜주지 못하니까 이 안에 피가 좀 쉬었다 갑니다. 경만 가지 못하고. 약간 고여요, 이렇게.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맥 경화가 있는 혈관에 피가 좀 고이다 가다 보니까 피가 굳는다고 그랬죠? 혈전이 생긴다고 그랬죠? 똑같은 방식으로 심장 안에 혈전이 생깁니다. 피덩어리가 잠깐 고이다 보니까 여기 피덩어리가 뭉쳐있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피덩어리가 심장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똑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뚝 떨어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쭉 가서 이게 올라가다 막겠죠. 그죠? 그러니까 혈전이 여기서 생겨서 가나, 여기서 가나, 가서 막는 건 똑같으니까 뇌졸중은 똑같죠. 심장병으로 생긴 뇌졸중이나 혈관이 망가져 생긴 뇌졸중이나 다 같은데 원인은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뇌졸중에 걸려서 입원하면 저희 같은 의사들은 원인이 뭔가 심장에서 왔는지 혈관이 나빠졌는지 그걸 찾습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달라지니까. 하지만 증상은 똑같아요. 막혀서 생기는 건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알 필요 없죠. 저거 뇌졸중이 뭔가만 알고 이게 뇌졸중인가 보다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그만 혈관들이 터지면 뇌출혈 된다고 그랬죠. 터지는 건. 그거 말고 이런 혈관에 꽈리 같은 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꽈리가 이 동정맥 이걸 갖다 이제 동맥류라고 합니다. 동맥류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냥 꽈리다고도 하는데 이 꽈리가 뻥 터지는 수가 있어요. 뻥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뇌 안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뇌 바깥으로 껍데기로 쭉 피가 이렇게 고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무지무지하게 머리가 아파져요. 여러분들 잘못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가 아프면 뇌졸중이 생긴 자리 그게 아니에요. 뇌졸중은 그냥 마비가 되고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머리가 아픈 일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10년째 머리가 아팠다 매일같이 그러면 뇌졸중 아니에요. 그건 뇌졸중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몹시 아파요. 그것도 뇌졸중 아니고 그런 뇌졸중은 없어요. 그건 아니고 다 뇌졸중은 그냥 마비가 갑자기고 이런 게 뇌졸중이거든요. 단 예외가 이렇게 꽈리가 터지는 그걸 지주막과 출혈인데 이게 지주 요거 막을 지주막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지주막과 출혈이 생기면 요 바깥이 뻥 터지면 여기는 굉장히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뇌 안에는요, 우리 통증을 매개하는 신경섬유가 없어요. 아픈 신경이 있어야 아픈 줄 아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뇌 안에 터지거나 막거나 해도 아프지가 않아, 몰라. 근데 뇌 바깥에는 있어, 껍데기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터지는 게 이리 쭉 커지니까, 아픈 대로 쭉 커지니까 무지하게 아픈 거죠. 얼마큼 심하게 아프냐면 도끼로 머리 뽀개는 것 같다고 아픕니다. 갑작스럽게. 빵 하면서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경우에. 좀 있다가 깬 다음에 아이고 아파 아 죽겠네 꼼짝 못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꽈리가 터진 이저 지주막하 출혈의 증상이 되는 거죠. 이런 뇌졸중도 있다는 거죠. 전체 뇌졸중이 한 6-7% 정도가 지주막하 출혈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쭉 한번 이제까지 대개 제가 거의 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어요. 어떤 뇌졸중이 있어요? 뇌졸중에 흔히 뇌졸중을 뇌혈관이라는 중풍 이렇게 말하죠. 막히는 게 있다 그랬죠? 혈관이 망가져, 동맥경화가 생기고 혈전이 생겨서 혈전이 날아가다가 막힐 수도 있고 어쨌든 막혀서 생기는 것이 뇌경색이고 터지는 게 뇌출혈이라고 그랬죠?
막히는 거는 동맥이 망가져 생기는 게 동맥 경화에 의한 유경색이 있고 심장이 나빠서 심장 속에 혈전이 생겨서 쭉 따라 올라가다가 막힌 게 심장병을 생기는 게 색전증이라고 그래요. 소경색은 조그만 뇌졸중을 말하고요. 뇌출혈은 보통 뇌출혈이 뇌 안에 생기는 뇌출혈을 말하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꽈리가 이따가 뻥 터져서 무지무지하게 아픈 거 그게 바로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이런 건 몰라도 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벌써 뇌졸중이 어떻게 되는가 보다 하는 감이 벌써 굉장히 많은 지식을 벌써 오늘 알고 계신 거죠. 그럼 어떤 게 뇌졸중이 일으키는가 이걸 알아야 왜 어떻게 하면 안 생기는가라는 거죠. 이거를 뇌졸중이 일으키는 원인을 알면 뇌졸중을 그 원인만 피하면 안 생기는 거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뇌졸중의 사망원이 제1위인데 미국도 옛날엔 그랬어요. 1950년대, 60년대는 뇌졸중의 사망원이 제1위였어요. 미국에서. 근데 지금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뇌졸중이 훨씬 더 심장병이나 암보다도 훨씬 더 낮은 정도의 사망률밖에 안 생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방을 잘해서 그래요. 뇌졸중이 어떻게 하면 생기는가를 알고 개봉을 해서 여러분들 같은 대중분들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생활을 바꿔서 성공한 나라 선진국으로 갈수록 뇌졸중이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의료에 있어서는 조금 후진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점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나이예요. 근데 나이는 어떻게 할 수 없죠. 자꾸 나이가 먹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치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나이를 제외하면 고혈압이거든요. 고혈압이 생기면 혈관이 자꾸 망가지니까 동맥경화 생기지 혈전 생기지 망가지니까 이건 방법이 없죠. 동맥경화 생기면 보통 사람보다 4, 5배 생긴다고 하지만 높은 정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혈압이 180에 120이다. 그럼 뇌졸중 생길 확률이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그러면 뭐 언젠간 생깁니다. 근데 자기 120, 80이 정상인데 내가 140에 90쯤 된다. 그럼 확률이 조금 높은 거죠. 보통 사람보다 분명히 높은데 180, 120보다는 난 거죠. 어쨌든 낮추고 봐야죠. 120, 80까지 가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140, 90이라고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터진단 말이죠. 막히고. 안 된단 말이죠. 심장질환, 심방세동 같은 게 있으면 그 혈전이 생긴다 그랬죠. 심장 안에. 그러니까 뇌졸중이 생길 원인이 되니까. 심장을 치료하든지 대개 심방세동은 치료가 안 돼요. 할 수 없이 약을 먹어야 돼요. 혈전이 안 생기는 약. 의사가 처방해 주죠. 심방장병 있는 분들은 혈전이 안 생기는 약을 일생 동안 복용해야 됩니다. 그건 의사가 할 일이죠. 안 먹으면 생기죠. 뇌졸중이. 당뇨나 담배 많이 피는 거, 술 많이 먹는 거, 지방질 너무 높은 거, 이 모든 것들 다 혈관을 망가뜨린다. 동맥경화를 원인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다 그 혈관 망가뜨리는 게 다 뇌졸중 생기는 거니까 이게 다 뇌졸중이 원인이 되니까 이걸로 다 주의해야죠. 우리나라 사람도 흡연 아주 많죠. 한번 생기면 자꾸 생겨요. 이미 혈관이 망가진 사람이죠. 망가져 생겼으니까 잠깐 좋아졌다 하더라도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이미 망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기면 더 자꾸 생기니까 한번 생긴 분들은 더 조심해야죠. 절대 안 생기게 노력하지 않으면 또 온다. 자꾸 온단 말이에요. 뇌가 자꾸 망가지면 치매도 오고 아주 엉망돼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뇌 옆쪽에 움직이는 게 있다고 제 손발이. 그리고 옆쪽에 뇌졸중이 많이 와서 초등학교에 가보면 이렇게 마비돼서 걷는 할머니들이 많다고 말이죠. 왜냐하면요. 그 혈관들이 아까 봤죠. 목동맥에 쭉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위쪽으로. 그 코스예요. 코스가 바로 이게 정통 코스가 이거 가는 길이에요. 고속도로죠. 혈전이 지나가다가 흘러갈 때 오는 길이 바로 여기니까 왼쪽 옆이 많이 망가지는 거예요. 옆이나 이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비가 제일 중요한 뇌졸중의 증상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올 수 있지만 마비가 오는데 정도에 따라 다르죠. 심하게 오면 마비가 꼼짝 못하고요. 아주 약하게 오는 분은 잠깐 글씨 쓰다가 잠깐 글이 안 써지거나 조금 비뚤거려 이것도 마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비니까 뭐가 한쪽에 이상하다 쩔뚝하게 쩔뚝거리거나 이상하다 그러면 무조건 빨리 응급실에 오는 수밖에 없어요. 뇌졸중이 온 거니까 크든 작든 간에 그죠? 반쪽에 감각장애도 올 수 있다고 그랬죠. 네, 말이 어둔해집니다. 입술 같은 것도 다 뇌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말이 안 되면 망가지면 발음이 나빠져서 아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이름이 김종성인데 이름 좀 말해보세요. 라라라 이렇게 된다면 이거 저 말이 이상하면 벌써 뇌졸중이 온 거예요. 말이 이상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발음이 나빠지는 게 있고 언어 자체를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걸 실어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뇌에서 우리 언어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언어를 알죠. 그러니까 제 말을 알아듣잖아요. 제가 아라비아 말하면 여러분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물론 제가 아라비아 말 모릅니다만은 그 이유는 뭐냐면 언어가 어딘가 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도 뇌가 어디에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고 그 언어가 뇌의 왼쪽에 있겠어요? 오른쪽에 있겠어요?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손 좀 들어보세요.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손 좀 들어보세요. 이상하다. 아까는 잘 아셨는데 갑자기 뭐라 하시나요?
다 왼쪽에 있어요. 언어중추는 왼쪽에. 그러니까 만약 왼쪽에 옆에 뇌혈중이 딱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 마비가 되겠죠? 팔을 못 움직이겠죠? 또 뭐가 오고 있어요? 말을 잃어버립니다. 실어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 좀 감아보세요. 그럼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눈 멀뚱멀뚱한단 말이죠. 이름이 뭐예요? 그럼 알죠. 뭐 어떤 알아들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못해. 김종성인데 말이 안 나. 막 이러죠. 너무 심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름이 뭐예요? 그럼 멀뚱멀뚱하고. 참 불행하죠. 말이 통해야 사람이 좀 뭐 배고픈지 뭐 뭔지 알 수 있는데 말을 못하니까 왼쪽에 뇌가 뇌혈중 오면은 마비되는 것도 문제인데 말을 못하니까 참 힘들어지죠. 오른쪽에 뇌 오면은 왼쪽에 마비는 오지만 적어도 말은 하죠. 내가 배고파. 뭐 어디 가고 싶어. 말하니까 훨씬 낫죠. 그 점에서는 낫죠. 그다음에 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쪽으로 자꾸 손해가 망가지면 기능이 자꾸 넘어진다 그랬죠. 갑자기 비틀거려진다. 뇌졸중의 증상이고 한쪽이 안 보이는 거. 제가 그랬죠. 어디예요? 뇌의 뒤쪽이죠. 뒤쪽 뇌가 망가지면 갑자기 반쪽이 안 보인다 그랬죠. 이만큼 캄캄한 게 갑자기 이만큼이 안 보인단 말이죠. 캄캄해진다. 그럼 뇌졸중이에요. 이런 중요한 증상들을 여러분들이 몇 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들. 또 뇌졸중이 아주 심하게 오면은 의식이 좀 이상해져요. 멍해져가지고 딴소리하거나 정신이 아주 나빠져가지고 혼수상태에 빠지죠. 그러면 뇌졸중이 아주 심한 거예요. 무지하게 심한 두통. 이거 어떤 뇌졸중이 온다 그랬어요? 지주마카 출혈을 했죠. 꽈리에 터지는 거. 보통 뇌졸중은 이렇게 심한 두통 안 온다 그랬어요. 꽈리가 뻥 터지는 두통이 올 때는 무지무지하게 머리가 아프면서 기절해버리거나 아이고 머리 아파 이러면 갑작스럽게 몇 년 동안 아픈 거 말고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 아픈 것이 뇌졸중의 증상이니까 그런 정도를 또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뇌졸중은 이런 증상을 좀 알고 있다가 갑자기 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병원으로 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이 중요한 증상들을 몇 개 알고 있어요.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못 알아듣거나 말이 나빠진 경우에 갑자기 세상이 한쪽 컴컴하게 안 보이는 경우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지려고 자꾸 한쪽으로 아주 무지하게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기고 의식 흐려지고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알고 계셔야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뭐 가족이나 친구가 이렇게 되면 아이고 큰일 났네 뇌졸중이네 하고 데리고 오고 자기가 문제 있으면서 얼른 올 수가 있단 말이죠.